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10간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일간을 가진 사람들, 을사년에 한번 제 이야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간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2025년도 괜찮을 거라 저는 봅니다.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저는 여기서 설명할 때 2024년도 10월부터 양력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제가 을사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을사년이 2024년 10월 7일부터 내년 10월 7일까지 10개 일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무기 경신 임계 10개 일간 중에서 저는 어떤 일간이 조금 선방하느냐? 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여기서 저는 두 개를 좀 뽑겠습니다. 신금을 하나를 좀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신금 일간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을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두 개. 이 을목과 신금은 을신 상충을 합니다. 상충을 하는데 내년 을사년에 이 을목을 가진 사람과 신금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그래도 굉장히 기람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냐?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시험 관에 관계된 거죠.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두 번째는 회사를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죠. 취업에 관계된 거죠. 취업 회사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승진에 관계된 부분 이 10간 중에서 저는 신금과 을목을 제가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 일간이 이 부분에서 조금 내년에 선방할 것이다. 올 10월 7일부터 내년 10월 7일 사이에 선방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시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24년도 갑진년 작년 10월 7일부터 올해 10월 7일까지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다. 속앓이 가슴앓이 많이 하고 몸이 좋지 않았던 사람은 이 시기에 더욱더 몸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막혔다. 이걸 이야기 중에 막혔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신금.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도 신금 못지않지만, 그러나 신금은 정말 많이 막히고 힘들었는데, 이 신금이 이 시기에는 풀린다. 저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부분에서 뭔가 이런 부분에서 좋은 운을 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을사년에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두 번, 세번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포기를 할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안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지금 두 번, 세 번, 네번 낙방을 했는데 나는 포기해야 할까 하시는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한 번만 더 도전해봐라. 저는 내년에는 합격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취업에 대한 부분 나는 왜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는 한 번만 더 도전해봐라. 여기서부터 도전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도전을. 그리고 승진에 관계된 부분도 저는 괜찮다. 그러니까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을사년이라는 해가 굉장히 저는 괜찮다, 좋은 해다. 고생 지긋지긋하게 마음고생을 했는데 마음고생 다음에 말 그대로 고진감래가 되겠죠. 올 10월 7일부터 내년 사이에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특히 11월 달 더욱더 길하다. 양력 11월 달 올해 11월 달 괜찮게 설명하겠습니다. 내년 양력 2월 달에 시험이 있다. 혹시 양력으로 5월 달에 시험을 있는 사람들, 더욱더 저는 괜찮다. 5월, 6월 달에 시험 있는 사람들, 10월 달에 시험 있는 사람들 괜찮다. 취업을
준비해서 어느 시기에 치고 가는 것이 좋으라면 저의 추천한 달에 한번 저는 응시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 신금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을목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 특히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성이라면 이성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성 부분, 애인이 없다면 저는 애인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애인 양력으로 5월달, 양력으로 7월달, 8월달 애인이 들어가는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내는 괜찮다. 이성 문제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신금을 갖고 있는 남자라면 혹시 결혼을 한 사람이, 지금 결혼을 한 젊은 청년이라면, 젊은 사람이라면 내년에는 자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잉태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든 신금과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좀 추천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런 해는 간절할 필요가 없다. 그냥 들이대라. 기도할 필요 없다. 들이대라. 괜찮다.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빨이 먹히지 않는다. 기도해 안 해도, 어차피 기도 안 해도 저는 그래도 가장 좋은 시기를 맞이하니까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장사자가 본인이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내 주변에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 을목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참고해봐라. 해봐도 괜찮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일간을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저는 신금과 을목인데 신금은 거의 제가 온전하게 좋은 운의 흐름을 얻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 하나만 좀 참고해보자. 어떤 걸 참고해보냐. 을목을 갖고 있는데 이거 하나만 좀 참고해보자.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데 천간에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을목 일간에 경금이 있거나 또 옆에 경금이 있을 때, 여기가 아니고 위치가 이쪽에 월에 있던 이렇게 있는 사람, 신금을 갖고 있는데 신금 일간에 병화가 있거나, 태어난 시에서 병화가 있거나, 신금을 갖고 있는데 태어난 달에 병화를 갖고 있거나 병신합을 했을 때, 이렇게 합이 됐을 때는 격이 조금 떨어진다. 그것만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병신합을 하고 있는 상태면 어차피 을이 들어서 을신 상충을 때리게 되는데, 이때는 신금에게 자기가 좋은 걸 물어놓고 막판에서 놓아버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격이 약간 합격, 격이 한 단계가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거 하나만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을목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신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 저는 괜찮을 것이다. 그러나 천간에 을이 경금을 갖고 있거나 을경합을 갖고 있거나 신금의 병신합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경우는 격이 떨어지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은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에서 조금 합격, 격이 좀 떨어진다. 격이 그 부분만 좀 참고해 보시면서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번 제 이 강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